커피 요새 되게 텀블러에 많이 담아서 먹잖아요. 근데 그 텀블러와 관련된 최근에 있었던 되게 엽기적인 사건이 있는데 텀블러가 범죄에 활용된 사건이 있어요. 텀블러가 범죄. 아, 네네네. 공무원 남성이 동료 공무원 여성의 텀블러에다가 자신의 정액을 몰래 넣어두는 그런 엽기적인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걸 흔히 좀 정액 테러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동기가 뭐죠? 동기가 보통 그런 거에 동기는 뭘 것 같으세요? 너무 뭐 이상성욕? 그렇죠. 아, 대부분 그렇죠. 네, 자신의 어떤 성적 만족이라든지 뭔가 쾌감을 위해서 성적 테러, 성적 폭력이에요. 성폭력, 전제성 폭력인데 예전에 그 칼을 갖고 다니면서 작은 칼을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이렇게 상처를 내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십 차례 사건이 발생해서 이거를 체포를 했는데 정말 범죄 심리학책에 나오는 딱 그대로 정답을 말했어요. 너무 성적 쾌감을 찾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형사가 물어보죠. 그 행위와 성적 쾌감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할 때 그 여성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다. 그리고 논란을 때 난 너무 성적인 각성이 됐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은밀하게 피해 여성이 그런 걸 드시고 뭔가 이상한 느낌 막 이런 반응들이 이한테 이 범인한테는 아마 엄청난 그 영향을 줬어요. 어떻게 발각이 됐을까요? 사실 이런 게 발각되는 거는 아마 이 사건이 지금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지금 각지에서 그렇죠. 정액 테러라고 명명을 할 정도로 이런 사건이 사실 많았어요. 맞아요. 스토킹하는 동료의 커피에 체액을 넣은 행위를 버스 앞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체액을 묻혔습니다. 7개월 동안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체액으로 여성들을 테러한 30대 남성도 붙잡혔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44건,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된 것만 44건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피해자들이 잘 몰랐어요. 그럼요. 예, 모르고 넘어가는 옷에 묻혀 있는 이런 거.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처벌되었을 것 같으세요? 그럴까요? 예. 이건 성범죄 아닐까요? 질문의 의도를 보니까 굉장히 뜻밖의 이걸로 처벌됐을 텐데 텀블러 속에 커피가 내 거니까 뭐 내 사유재산 손괴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손괴죄. 성범죄가 아니고 재물손괴죄로 재물손괴. 처벌이 됐어요. 이게 왜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됐냐 보면 형법의 재물손괴죄를 이렇게 이럴 때 처벌한다 이런 걸 보면 타인의 소유, 타인 소유의 재물, 뭐 문서, 뭐 특수매체 기록장치 이런 것들을 손괴, 그러니까 부셔버렸거나 아예 못쓰게 했거나 은닉했거나 그리고 또 마지막에 효용을 했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효용을 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상 감정상으로 이 물건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효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상으로도 쓰지 못할 거고 특히나 감정상으로는 더더욱 이제 이 텀블러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 재물, 손괴된 재물의 금전적 가치는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만 보상받는 거예요. 원래는 재물손괴죄에서 풍계된 그 재물의 가치 그 정도 선에서 벌금형이 보통 선고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결론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어요. 근데 300만 원이면 다들 너무 행위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렇게 느끼실 건데 실제로 재물손괴죄에서 벌금형을 맞아요. 선고하는 것 치고는 네. 상당히 중요한 네. 선고를 한 거죠. 성범죄로 했으면 기소가 안 됐거나 아니면 무죄가 됐을 확률이 크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처벌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행위를 우리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죄형 법정주의와도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이 있어야만 네, 그 사람을 처벌할 그래요. 수 있는 근데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뭔가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당시에 법률에 이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의 종류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이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 와, 이게 보면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규정의 범위라든지 또 법안 발의가 네.
계속 있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도 사실 형법 제정할 당시에 우리가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불법 촬영, 유포 이런 거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뭐 이렇게 신촌 백화점 사건을 계기로 또 입법이 되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서울 신촌에 있는 그레이스 백화점입니다. 범죄도 사실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법이 먼저 앞서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되게 열심히 뒤따라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하자는 취지로 형법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어요. 성폭력을 처벌하는 특별법이거든요. 성폭법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성범죄에 관한 법률들은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만큼 법도 잘 따라가줘서 계속해서 새로운 법안들이 보완하는 시대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피드를 같이 따라가주는. 지금 많이 근데 보완이 됐어요. 네. 상당히 얼마 몇 년 전부터 성범죄의 발생과 검거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아. 성범죄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그 전에 범죄가 아니었던 것을 맞아요. 범죄로 정의하면서 다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양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성폭행의 대상이 부녀자로 법이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성 간 성폭행, 남성 간 성폭행이 강간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법을 바꿨죠.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항상 이게 궁금했던 게 폭력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전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시대에 따라서 폭력이나 폭력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가장 첫 번째 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실무상에서 경험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인간의 폭력성은 사실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 그냥 뭐 대량 살상, 뭐 학사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없을 뿐이지 시대에 맞게 폭력의 모습도 되게 발현이 되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복 범죄 뭐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오피스텔에서 34kg의 앙상한 시신이 발견된 이른바 오피스텔 살해 사건 피의자들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이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보복 살인 혐의를? 보복 살인에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복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내가 받은 대로 너한테 그대로 돌려주겠어 그렇죠. 이런 건데 법률적으로 조금 치환해서 얘기를 해보면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사사건화된 수사 단계, 재판 단계, 전과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사의 어떤 단서를 제공한 사람, 뭐 고발인,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의 어떤 진술을 한 사람들, 법원에서 증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복할 목적으로 살인하거나 그리고 상해, 폭행하거나 감금, 협박했을 때 좀 가중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보복범죄라고 법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평소에 나를 많이 괴롭혀왔던 친구에게 보복한다는 그건 보복사건하고 좀 다른 거네요. 네, 그런 거랑 다르죠.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이고 저희가 흔히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특가법. 이 법률은 이 보복범죄만 규율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특정한 범죄를 설정하고 그 범죄를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가중처벌하는 그런 법률이에요. 일반 형법상의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 보복범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 배 이상 높게 처벌은 하고 있는 하한이 10년. 하한이 10년. 그거 알아야겠어요. 잘 알아야 되죠. 이렇게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강화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법정 증인 살해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예. 법정 증인 살해 사건. 예. 말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하고 나오는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와. 법원 앞에서. 법원 앞에서요. 아, 서울 동부지방 법원 앞에서 그것도 대낮에. 6월이면 얼마나 밝은 대낮이었겠어요. 예. 법원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이 법원 앞에서 3명의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들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앞길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 임 씨를 기다리다 노점상 좌판에 놓여있던 식칼로 임 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법원 검찰청사 앞 대로상에서 일어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살해된 임 씨는 오늘 오후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고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증언한 점이 범인들로 하여금 흉기를 휘두르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피해 남성이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네.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업장에서 그 재판받게 된 사람이 와서 좀 무전취식도 하고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행패 부리고 무전취식한 사람이 그날 재판을 이제 받게 되었던 거거든요. 재판하면서 그 피해자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언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함께 법정 방청석에서 들었던 피고인 측 사람들이 이제 따라 나온 거죠. 무슨 뭐 마피아 얘기도 아니고 한국에서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네. 불과 90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30년, 않은 사건이에요. 30년 좀 넘네요. 네. 법원 앞이라는 건 검찰청도 바로 그 앞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 경찰서도 사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법치주의라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90년도에. 당시에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측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바로 법원 앞에서 살해를 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 망신을 당한 거기도 하고 모욕을 당한 거기도 하고. 형사 절차나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측에서도 이 사건 우리가 직접 엄중히 수사하겠다. 수사력을 엄청나게 동원을 해서 도주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잡히지 않고요. 한 주범은 11일 뒤에 잡혔고 그 즈음에서 다른 한 명도 잡히고 나머지 한 명은 1년 뒤에 잡히거든요. 1년. 예. 오늘 아침 서울 압송대 도피 행적과 배후 조직 등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받은 이 사건의 주범 변운현 씨는 오늘 오후 빗속에서 범행 순간을 재현했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법원 바로 앞에서 저지른 끔찍한 살인과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과정을 변 씨는 그대로 태연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보복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좀 사회적인 합의도 좀 달라졌겠죠, 기존과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정에 내가 나가야 될 상황이 있다면 누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그렇죠. 증언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보복 범죄는 좀 다른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사법 체계 전체에 그럼요. 대한 네. 테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사적인 제재를 사적 복수가 금지되고 또 문명화를 거치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문명화된 모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의 형벌권 자체를 본인이 상당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대부분 자기가 또 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한 번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하고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방치한다면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그럼요.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일단 보복은 생각보다 더 큰 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네요. 가끔 뭐 저는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은 피의자?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예.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때 보통 법정에 많이 나가요. 만약에 피고인이 범행을 다 인정한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굳이 법정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네. 예, 검찰에서 그래도 부인했어? 그러면은 피해자 한번 우리가 법정에 직접 불러볼게. 우리 한번 직접 물어보자. 이런 엄청난 공포일 것 같거든요. 사실 정말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증언을 하는 걸 다 보죠. 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돼요. 그리고 그렇죠. 법정의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방청석에 누구든지 와서 구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뒤에 앉아있는 사람, 가끔은 피고인 측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저도 법정 증언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저는 경찰관 입장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인범의 눈빛을 보면 그 표독스럽게 쳐다보는데 저는 그 당당하게 증언을 하지만 야, 피해자나 참고인들이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런 류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내가 너무 피고인 앞에서 얘기하는 게 힘들다. 너무 위축되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미리 재판부에 얘기를 하면 피고인하고 대면하지는 않게 증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을 잠깐 옆에 있는 방에 가서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앞에 차폐 시설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병풍 같은 거를 이렇게 쫙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대면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피고인의 귀는 열려 있어야 돼요. 네. 피고인의 귀를 닫는 순간 그거는 네. 피고인의 방어권의 그렇죠. 침해이기 때문에 그 순간 위법한 재판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한마디만 덧붙이면 90년대 그 증인살인 사건이 그럼 이제는 안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증언을 하고 나오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는데 보복범죄의 통계를 한번 보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거의 400건 가까이 계속 있거든요. 결코 줄어들지 않고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 마포에서 감금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전형적인 보복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범죄의 동기 자체가 뭐야, 네가 감히 나를 그렇죠. 신고해? 네네. 거기서부터 이게 발현이 잘못된 거죠. 엄청나게 앙심을 품고 감금하자. A씨를 오피스텔에 가둔 뒤 학대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피의자인 남성 2명이 이에 보복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자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감금과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피해자는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에 성인 남성인데 34kg에 네, 네. 불과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신상 공개되는 김병찬 사건도 범죄의 동기 자체가 나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는 거. 네.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 김 씨가 피해자를 5달 동안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보복을 한 것으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그는 겁만 주려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보복살인죄로 이제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하는 말이 보복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보복할 목적만 없어지면 일반 살인죄로 이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판사님이 다 이렇게 받아주나요? 피고인의 고의라는 건요, 범죄의 고의라는 것은 내 내심에 정말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법률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보복 목적 없다고 하더라도 드러난 사실이 뭐 예를 들어 신고 이후에 뭐 흉기를 준비했고 어떻게 계획적으로 뭘 했고 그 동기가 범행 신고였다라는 게 좀 명확해지면 네. 사실 그런 변명은 형량을 높이는 자충수밖에 되지 않아요. 유치 없다 이러니까. 보복 범죄자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최근에 교도소에서 온 편지들을 몇 차례 봤던 사례가 있어요. 불과 한 2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시종일관 나도 나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았겠죠. 이것을 끝없이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이게 내 탓이 아니고 상대방 탓을 하는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요. 제가 본 특징은 상당히 계획적이다, 계획범이다. 오히려 왜냐하면 아주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우발적으로 막 가서 지르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려줘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죠. 근데 그 치밀함으로 잘 살면 될 텐데. 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